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는 좋아합니다. 본격 조합원 탐험 리얼 버라이어티 나는 조합원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또 엄마 아빠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힘이 세진다거나 강철 멘탈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라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 센 척 대범한 척 하기를 강요합니다. 이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주저앉고 싶거나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내 새끼가 이쁜 짓을 합디다. 그래 내가 요 녀석들 때문에라도 다시 힘내서 살아야지. 불끈 주먹을 움켜쥐고 마음을 다잡게 될 때 많으시죠? 저요? 예, 제게는 바로 조합원들이 그런 존재랍니다. 요건 몰랐죠? 예.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미 알고 계신 건가? 예. 아무튼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줄 시간. 울리는 전화 벨소리가 길어지면 문중전의 심장도 쫄깃해지는 시간. 이러다 우리 모두 제명까지 못 살 것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다려지는 시간.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나는 조합원이다 출발. 많은 분들이요, 예, 심장 쫄깃해지기 싫으신가 봐요. 댓글 안 달고 계시는데 지금 분명히 듣고 계실 거거든요. 예, 그럼 오늘 편하게 갑시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하죠. 제가 찍겠습니다. 제가 찍을 테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예. 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두 분을 찍으면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아싸 이러면서 이제 출석 체크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 맞을매 빨리빨리 맞읍시다. 예. 자, 오늘 제가 선정한 두 분은 윤양윤양님과 끝내 이길이라 두 분입니다. 윤양윤양님, 예, 오늘 쉬는 날이라면서요. 모처럼, 아유, 국민라디오 아주 정 청취 중이시라고. 쭉 듣고 계시죠? 예, 윤양윤양님. 그리고 우리 지원이 엄마, 끝내 이길이라님. 문 아나운서님의 광고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라더니 생중계로 들으니 완전 좋아한다고 우리 염지원 양이 아까 문고리 뉴스 들으면서 화냈어요. 왜 문 아나 언니 방송 안 하냐면서. 개편되고 나서 지원이가 언니 목소리 못 든다고 괴로워하다가 어제 드디어 이 프로그램 발견하고 목 빠지길 기다리면서 신나한다고. 지원아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자,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3144-2690입니다. 3144-2690번. 자, 윤양윤양님하고 끝내 이길이라님. 지금 빨리 아무나 빨리 전화 주십시오. 3144-2690-3144-2690입니다. 예,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좀 편하게 방송 들읍시다. 그렇죠? 괜찮죠? 예. 자, 전화 주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올 때까지. 에벨리고님 오셨어요. 밥 먹고 왔어요. 중전마마님은 식사하셨는지 하셨는데, 제가 아직 아침 방송을 하던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예, 일찍 일어나요. 전화 왔네.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윤양윤양이. 안녕하세요! 왜 저를? 왜요? 전에 통화하고 싶어서. 지금 방송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생방송으로 당신 이름이 동네방네, 당신 목소리가 동네방네 퍼지고 있습니다. 왜 저를 떨리게. 아니, 왜냐면 윤양윤양님은 본인이 그 다른 방송에서 불었어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방송 들으니까 좋다고. 그래서 어머! 이렇게 그 쉬는 날 방송 들으면서 좋다고 하니까 내가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라는 다짐을 아침부터 하고 나왔어요. 오늘 이거 처음 듣는데 게다가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뭐 처음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진행하는 거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윤양윤양님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그 남편분의 얼굴을 살짝 공개하시면서 그쵸? 네. 네. 훈남과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
제가 보기에 훗날인 것 같긴 한데.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믿어요. 네. 네, 매일매일 세뇌시키면서. 네. 네네. 아니, 우리 윤양윤양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기,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양윤양이고요. 네. 인천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요. 아니, 왜 네. 공식 닉네임을 딴 걸로 했어요? 내가 닉네임을 찾으니까 안 나와서 지금 전화하라고 저 방송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른 거예요. 아, 그래. 제가 좀 다른 걸로 쓰고 있어서. 그러게. 뭐, 네. 빚을 많이 졌다거나 도망다니고 있는 중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저는 윤양윤양님을 예전에 문희정이 끌림에서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네네. 맞죠? 네네.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벌써 횟수로 지금 몇 년째야? 4년? 3년? 어, 정신줄 잡고 3년? 예. 네. 자꾸 내만 하신다고. 혹시 여자 임대웅 PD님이냐고. 아니, 오늘 문거리 뉴스 처음 들으셨어요? 예, 그것도 처음 듣고, 지금 이거 조합원이다, 이것도 처음 듣고요. 어, 근데 나는 조합원이다. 예전에 또 네. 제가 진행했을 때, 그땐 못 들으셨어요? 그때도 아마 제가 시간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라도 못 들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조합비 열심히 버셔야죠. 예. 네, 열심히 조합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합비 버실 때는 거기다 집중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방송 안 들어도 괜찮아.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우리 윤양윤양님, 국민 TV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뭐 여기 처음 뭐 얘기 나올 때부터 쓰고 정기적인 뭐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저는 몰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국민TV에 네. 대해서도 모르고 미디어 협동조합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어디서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알아서 올까? 그러니까 저는 뭐 낙곰수 막 듣고 그럴 때부터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국민TV 한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되게 짠순이라서 돈을 절대 안 쓰는데 정말 큰맘 먹고 일구자를 해가지고 지금 조합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남동생도 이제 이런 거 관심 있게 돼가지고 네. 남동생도 같이 하고 이제 남편도 하고 여기 소개되고 막 자기 사연이 한번 소개되고 막 이러니까 좋다고 자기도 하나 한 구자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동생 남동생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셋이 하고 있고요. 네. 여동생도 며칠 전에 저 얼마 전에 그 다이빙벨 보러 인천 모임을 갔었어요. 오. 네, 그거 보면서 또 옆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도 여기 가입하겠다고 막 그러긴 했는데 아직은 이제 시집갈 준비를 하느라 막 바빠서 못하고 있긴 한데 이제 걔도 끌어들여야죠, 제가. 오, 아주 그 일상생활 속에서 조합원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뭐 제가 뭐 어디 뛰쳐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소소하게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주변에 막. 근데 본인이 예, 짠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짠순이가 아닌 게요. 네? 진짜 왜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쓸 줄 아는 분이잖아요. 출자금도 내고 CMS 신청하셨죠? 네, 어제 했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어제 안 했으면. 오늘 제 질문에 당황할 뻔했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매달 한 번씩 내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출자금 하고 또 남편은 또 출자금은 안 내고 있어요. 아니, 출자금이 아니라 그 매달 CMS? 안 내고 있어요. 아, 네. 근데 가족 단위로는 저희가 그냥 한 분 것만 받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남편 거 가끔 내주고 싶을 땐 제가 내고 아. 못 낼 때는 그냥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우, 진짜 꼭 안아주고 싶다 아주 그냥. 아유, 너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윤양윤양님. 네.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차분하게 일상을 잘 사시면서 그냥 국민TV가 한 부분이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토스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해서는 뭐 조상은 그 뉴스바를 예전에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일하느라고 못 듣고 이제 퇴근 딱 하면 6시에 와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강윤 선생님 거 듣고 그때부터 이제 쭉 듣기 시작하죠. 어, 저는 이것도 듣고 뭐 뉴스타파도 보고 또 뭐 고발뉴스에서 하는 요즘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맨날 듣고 그리고 뭐 그것은 알기 싫다 뭐 이런 것도 다 듣고요. 뭐 때로는 뭐 탁피디의 여행수다 이런 걸로 하고 계속 이렇게 일상생활이 다 팟캐스트 같은 것만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아, 근데 혹시 그러면 남편분하고 뭐 대화할 시간이 없다거나
남편이 늦게 와서 맨날 예, 뭐 IT 그쪽이 하는 일이라서 네네 일찍 올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올 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 9시쯤 남편이 오면 그때 이제 밥 먹으면서 TV 그 뉴스K 보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10시 반 11시 이때쯤 나서죠. 뭐지 이 느낌은 굉장히 그 모범적인 그 국민TV 조합원의 사례를 듣고 있는 듯한 굉장히 느낌이 드는데 저는 딴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냥 회사지 회사지 이렇게만 하거든요. 아우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그러고 있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요 지금 우리 윤양윤양님처럼 그렇게 팟캐스트 정말 많이 들으시고 그게 또 삶의 일부분이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방송 듣고 계시면서 네. 근데 윤양윤양님처럼 난 국민TV 조합원이 돼야겠어 라고 아직까지 결심을 못하신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네. 든든하잖아요. 네. 그분들 좀 설득해주세요. 그분들 어떻게 일단 뭐 들을 때 그냥 조합원도 되고 이렇게 돈을 딱 내고 들으면 뭔가 빚진 기분이 없다고나 할까. 왜냐면 뭐 그냥 듣기만 하면 네. 왠지 아 공짜로 듣는 느낌이 들고 그렇긴 한데 같이 다 같이 이제 돈도 같이 출자해서 하면 왠지 이렇게 가족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아 근데 왜 타 팟캐스트는 공짜로 들으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저 고발뉴스도 하고 뉴스타파도 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거기는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팩트TV 그쪽에도 해가지고 5천 원씩 소량이지만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윤양윤양님은 짠순이 아니네. 내가 정당하게 대가 지불할 걸 지불하고 난 편하게 권리를 누리겠다. 이거잖아요. 뭐, 근데 뭐 큰 돈이 아니니까. 그 모으면 꽤 큰 돈이에요. 정신 차려요. 그래서 제가 뭐, 별로 따로 때 쓰지 않아가지고. 네. 일단은 그런데 쓰는데 다 쓰고 있어요. 얼마 안 되니까. 그 국민TV 조합원이 되기 전과 네. 되고 난 이후 네.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저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느낌?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너무 광범위하지만 괜히 여기서 뭐 그러려는 사람들 중에 뭐 많이 보이시는 분들 보면 네. 왠지 아는 사람 같고 괜히 인사하고 싶고 근데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 거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분들 보면 다 아는 사람 같아서 제가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런데 왠지 아는 사람 많은 기분? 그 약간 든든하지 않으세요? 예, 약간 든든한 것도 있고. 그냥 내 집 같고 여기가 좀 뭐 친숙하고. 아는 척 해주면 막. 그러니까. 막, 아, 고맙고 막. 여기 아는 척 해주신 분 계세요. 내가 좋아님이 듬성듬성 듣고 있는데 윤양윤양님 반가워요. 예전에 그 짝달만하게 만든 앞치마 만든 그 주인공님요. 남편에게 입혀준 사진 본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제 남편이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훈남 진짜. 네, 그리고 저는 키가 또 엄청 작고요. 그래서 저희 키 차이가 40cm가 나요. 저도 그런 네.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억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맙네요. 네, 아니 제가 그때 사진 보면서 제 스타일이라고 제가 막 깜찍대던 생각이 나요. 아니 근데 딱 까놓고 그 40cm가 좀 차이가 나면 같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 뭐 높은데 뭐 꺼내야 될 때 맨날 부르고 그런데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아 유용하겠다 진짜. 네. 그러게 세상은 너무 높은데 뭔가가 많이 달려 있고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높은데 감히 손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와서 척 꺼내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디서 그렇게 잘 써먹을 수 있는 남정네 하나 꼭 주워오고 싶네요. 어디서 주웠어요, 남편? 저희 남편은. 네. 제가 또 옛날에 동아리는 아니고, 뭐,
뭐 힙합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헐 동호회에서 만났거든요. 아니 목소리와 다르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힙합을 좋아해서 예 거기서 이제 막 만났던 사람인데 네 원래는 대구 사람이에요. 어? 그 윤양윤양님은 지금 인천 사시잖아요. 인천 분이세요 원래? 네, 네. 저는 강원도 살다가 아기 때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쭉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남편은 저기 저기 대구에 살다가 저랑 이제 채팅도 하고 뭐 이러다 동호회에서 만나고 이러다가 저한테 넘어와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죠. 뭐에 넘어왔대요? 뭐에 넘어왔대요? 좀 미친 것 같아요. 아, 그 순간 미쳤었다. 네. 아, 그런 순간이 나에게도 와야 할 텐데. 꼭 오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윤양윤양님의 아주 편안하게 쉬시는 그 휴식 같은, 꿀맛 같은 그 휴식 날 제가 아주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해 주시고, 우리 인천 동구에서 또 오프로 나오시라고, 인천 달봉이 님이 오프에서 꼭 뵙고 싶다고. 예. 예. 근데 예. 시간이 또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거의 수요일에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딱 하루 운동하는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모임이 많아서. 네. 계속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그 방송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잡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관심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윤양윤양님, 저 네. 닉네임 보이면 되게 반가워요. 그 마음 알란가? 그럼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자주 웃어주시는 분이 문하나님. 이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약간 좀 제가 그럴리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나 웃자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웃는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살아 웃기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안 웃어주니까 아 이거 웃으라고 한 건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아니 난 DJ들이 잘못했네. 아니 왜 웃으랬는데 안 웃어. 저는 문하나님이 참 좋아요. 네. 앞으로 더 미친 듯이 웃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정말 먼저 전화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해졌어요. 방심하지 마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귀여워. 너무 귀여우시죠, 우리, 윤양윤양님, 예. 아, 요런 맛이 있다니까요, 우리 둥이파파님이, 문희정 통화대책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통화 전에는 스릴러 영화지만, 통화 후에는 멜로 영화같이 추억에 남습니다. 떨지 말고 댓글 달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지원양의 엄마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사실 우리 끝내이길이라님께서요 아직 조합원이 안 되셨대요. 그래서 빚진 기분이시라고 지원이 방학해서 직접 카페에 가서 가입하려고 했는데 미루다 조만간 꼭 가렵니다 하셨는데 끝내이길이라님 저랑 약속하세요. 우리 지원이 방학 동안 꼭 지원이 손잡고 오십시오. 일단 6층으로 오십시오. 예,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조합원 가입 신청서 받겠습니다. 예, CMS 신청서도 받고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몽땅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아, 공릉동 아줌마님도 우리 조합원님들 참 모범적일세. 저도 비슷해요. 반갑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예. 우리 요니비똥님께서 세상이 너무 다이나믹하야 좀 피곤한 느낌이라 한동안 속셀 소식을 끊었다 간만에 다시 오니 개편으로 많이 달라졌네요. 그동안 정신수양으로 에너지 채웠으니 속셀로 컴백 하셨는데 요게도 얼마나 가실지 예 워낙 그 사람 뒷골잡게 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라서요. 그쵸? 아, 우리 혜기님도 저도 죄다 쬐끔씩 후원하고 있어요. 다들 사는 모습 비슷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크게 안 달라요. 우리 강PD님은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라디오 듣느라 못 가고 있다고.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잖아요. 밥 시간을 변경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밥 시간을 미리미리 변경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시고요. 제가 지금 또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어요. 이분은 전화를 받으실까요? 예. 전화벨 울리는 분이 한 분 계실 텐데, 예. 전화 받아주시죠. 신바따님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뚜벅뚜벅 가는 국민TV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TV의 문희정 아나운서입니다. 네. 어머, 누군지 알고 그렇게 미친 듯이 웃으세요? 아니요, 저 방송 듣고 있어요. 내가 그 댓글을 봤지롱. 바로 전화 번호 눌렀지롱. 아, 심장이 쫄깃쫄깃. 아찔한 이주부님 듣고 계신가요? 자, 심장 쫄깃쫄깃. 기분 괜찮으시죠? 네, 정말 의외였어요. 아니, 잠깐. 네. 혹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잠깐은 했거든요. 네.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 통영이고요. 네. 그 02 번호를 제가 잘 안 받아요. 예, 네, 그런데 3144 이거 너무 눈에 익는 거예요. 3144. 제가 이제 승자 같은 거 할 때 네. 그 이렇게 막 그냥 들어가서 막 찾아서 하기가 조금 힘들어 갖고 전화를 이제 몇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144가 이렇게 익어서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누군지 네.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동네방네 해주세요. 저는 통영 조합원이고요. 그, 우리 댓글을 같이 달아주는 까칠한 이주부님하고도, 잘 알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 무지하게 좋아해가지고, 예, 노무현 재단 회원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 통영시의 지회장이기도 해요. 오, 네. 그 닉네임 콩점입니다. 콩점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문하나님, 네. 방송 나가고 난 뒤에 전화가 새로 할 거 아닌가 걱정스러운데 어떡하지요? 인생 뭐 그런 거죠, 뭐. 내려놓으세요. 다 우리 내려놓고 살아요, 그냥. 아,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뭐 저라고 마이크 앞에 이렇게 머리에 꽃단 것처럼 이루고 앉아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어우, 정말 네. 반갑습니다. 그, 끝내기리다님 대타죠,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대탄들 어떻습니까? 아니야. 근데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콕 찍어서 전화하십시오고 또 아니고. 아, 네. 예. 아, 정말. 전화비는 저희 쪽에서 무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 우리 콩장님은 네. 그, 어떤 그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네.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시고, 이런 개인정보 좀 살짝 좀 풀어주세요. 제 네. 데이터가 없네요. 네. 저희, 이제 저는, 그 법무 관련 쪽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직업은 그렇고 가족은 참 잘생긴 남편 하나랑요. 질문 있습니다. 자칭입니까? 타칭입니까? 타칭입니다. 아, 그 타칭에 부인도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이제 큰아이, 남자아이, 승현이,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유경이, 해서 이제 딸, 아들, 있는 40대 이제 말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사실 그렇게 들리진 않아가지고요. 제가 지금 순간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결혼을 몇 살에 하셨지? 이러면서. 그건, 문하나님도 사실 그래요. 저는 처음에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네, 예, 20대 중반. 저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요. 언니 얼굴 보면 얼굴, 진짜 그렇다. 얼굴도 봤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언니. 실물 보면 더 그래요. 진짜요? 정말. 내 입으로 그 만나러 올 건 아니죠, 통영에서? 아니요, 통영으로 한번 오세요. 그럼 좋죠.
언니 그 서울로 한번 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 가야죠. 언제 오실 겁니까? 예. 네. 까칠한 이주부랑 한번 네. 작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총출동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저한테 미리 신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어, 신고 없이 오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네. 예, 왜냐면 저를 못 보고 가시면 저희가 그렇게 속상해요. 네. 아, 정말요? 예, 속이 상해요. 막 짜증이 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 어, 동네방네 내 팬이 왔다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네.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 지난번에. 그 닉네임 은당님이랑 네. 그 미사리님 두 분께서 통영 가셨잖아요. 네, 통영 오셨거든요. 그때 우리 까칠한 이주부님 이제 그 댓글 단 거 보시고 연락해가지고 예, 저희 한번 만났어요. 네, 예 만나서 지금도 지금 터키가 계시던데요. 오, 네 그렇게 조아버님도 이제 저희 한번 오셨고. 네, 또 혹시 통영 오시는 조합원들님 계시면 네,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거덜나요. 우리 조합원들 떼거지로 몰려간다고. 진짜 간다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때요? 아니, 그러면 콩점님하고 까칠한 이주부님은 원래 네. 아시던 분이세요? 아니면 국민TV 조합원으로 만나신 거예요? 만난 지 1년 됐죠. 작년 1월 24일에 네. 네, 그 노무현 재단 경남 지역 위원회에서 각 그 도시별로 지회를 만들었어요. 네네. 만들면서 이제 통영 지회에 회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지회가 있으면 좋겠다. 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시민의 조직된 힘이 예,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그거를 그렇죠. 좀 실현해 보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 기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처음 봤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 만나고 하면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조합원 가입을 했거든요. 네네. 맨 처음 이제 미디어 협동 조합 할 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국민 이제 TV 특히 4월 1일은 개국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가입을 하신 회원분들이 더 많아지셨죠. 저희 그 기회에도. 네, 그러면 통영 내에서 네. 지금 그 국민TV 조합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을 좀 활발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국민TV 조합원으로는 특별히 미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따로 없었어요. 따로 없었고 이제 저희 그 재단 기회 모임을 하는 여기 사람이 또 거기 조합원이고 막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서 또 조합 얘기도 하고 네네 예예 예. 그래서 혹시 그 동피랑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네 그 길을 쭉 따라서 북포로 이제 누각이 있는 데서 내려오시다가 동쪽편으로 내려오시다가 그 집을 하나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거기에 국민TV 로고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희가 어머 네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저희가 지금, 또 다른 조합의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해볼까 하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게 잘 정립이 돼서, 예, 조합원들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계획 중이라, 예,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혹시 통영, 이제 동피랑을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그 어느 집 한 집이 이 되게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으실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국민TV 예, 로고를 조금 크게 저희가 붙여놨어요. 아니 저는 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본 게 아니고 언니를 네. 통해서 얘기만 듣는데 갑자기 제가 울컥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그냥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국민TV가 뭐야 하는 사람들도 이제 혹시 만나면 그런 얘기해주고 또 조합원 가입하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고 해서 네. 그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윤양윤양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조합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거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 이거 정말 재밌어. 예,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해주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사실 하니까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얼마나 지금 다행인지 모르는데, 네. 그, 낮 시간은 사실 이렇게 듣기가 조금 힘들고, 저도 아침에 듣고, 점심 때 또 듣고, 저녁에 듣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그, 얘기들을 들어서 또 전해주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하셨을 때 들어보고 네. 정말 부끄럽지 않은 방송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그 사실은 미디어 협동 조합이라는 게요. 저희가 방송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각 지역에 계신 조합원 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오늘 콩점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애들 쓰고 계시는구나. 근데 정말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잘들 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되게 힘도 많이 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문희정 아나운서님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네. 그 토스트 할 때도 이제 댓글 사실 못 달아도 늘 듣고 있었고 그 조합원이가 하신다고 해서 점심시간을 이제 조금 사실 1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동해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이렇게 통화까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저야말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언니 오늘 갑작스런 전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그 분위기로 방송이 나가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주 우아해요. 조근조근하시고. 까칠한 이주부님 괜찮아요? 인천 달봉이님이랑 온조바보 온달님 통영 가신대요. 정말요? 오십시오 언제든지. 네. 아 오늘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네. 늘 그랬듯.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